드라마는 드라마죠.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수술방은 감염에 대한 이게 환부를 노출시키는 그래서 멸균에 대한 개념으로 이렇게 이 장갑을 씌워주는 거고 부검이라는 건 시신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껴야 돼요. 꼼꼼하게. 그러니까 누가 끼워주는 건 있을 수 없고 또 더더구나 그렇게 위계화 돼 있지 않아요. 그렇죠. 하게 아니 이번에 확실히 아는 거는 네. 지금 사람이 몇 명 있지도 않는데 그 옆에서 누가 껴주고 지금 들어면 말도 안 되는 거야. 민주사회에서 그런 건 안 돼요. 가끔 사람 붙여주면 고맙게 생각하는데 그치. 거기다 대고 장갑 좀 껴놔주고 없을 수 없는 일이네. 큰일 납니다. 그건 진짜 드라마다. 그러면 어떤 절차를 통해 가지고 그 이제 실제 부검이 부검 절차는 저희가 좀 우리나라 검시제도하고 우리가 아까 CSI라고 했던 부분에서 네. 모티브가 됐던 일부에서 완전히 다른 체계가 있어요. 우리는 현장을 가야 될 의무나 권한도 우리는 그런 의무나 권한이 없거든요. 아 현장을 안 가요? 우리는 이제 변사의 의심이 있다.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고 수사기관에 현장에 가서 체증을 하고 사진도 찍고 검안서도 작성을 받아서 판사한테 영장을 청구해서 영장이 발부가 되면 그때 저희한테 연락이 와요. 저희는 현장에 갈 수가 없죠. 이제 그걸 인도를 받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부검 매뉴얼 같은 것도 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머리랑 몸통. 네. 그러니까 머리랑 몸통에 이제 우리 생명에 중요한 장기들이 다 몰려 있으니까 네. 이 부분은 다 필수적으로 보게 되는데 이제 머리뼈는 뼈니까 썰어야 되거든요. 네, 네, 미국 네. 같은 경우는 이제 전동톱을 네. 많이 써요. 모터가 돌아가면서 이렇게 네네. 그러면 힘은 적게 드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부검실 옆에 이제 유족분들이 대기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그 소리가 들리게 되면 굉장히 실례되는 일이거든요. 힘드시니까. 저희는 그냥 톱으로 직접 썹니다. 직접 썰고 갈비뼈도 이제 잘라서 드러내고 이제 안에 있는 뭐 심장, 그... 폐, 간 하나하나 다 봐야죠. 근데 되도록이면 이제 그 뒤로 우리가 정말 필수적인 부분을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네. 나중에 봉합은 또 저희가 열심히 하죠. 그렇죠. 아, 네. 그렇죠. 아 근데 그렇죠. 이게 너무 당연한 말씀이신데 참 이게 맞아. 아 이거 아무나 하는 일 같지가 않아요. 네. 진짜 말씀만 들어봐도 처음에 할 때는 사실 저도 마음속으로 잘해드릴게요. 제가 꼭 찾아드릴게요. 이러기도 하고 그렇죠. 손도 한번 잡아드리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제가 진단을 해드려야 되는 환자분이죠. 아. 돌아가시긴 했지만 저희한테는 환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중립적인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최대한 정확하게 보려고 합니다. 저는 가끔 이제 저희 뭐 지도 교수님 포함해서 선배님들 미쳤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가끔 저는 그 부검실에서도 얘기를 많이 해요. 뭐 정말 왜 돌아가셨는지 궁금한데 답을 안 줄 때 답 좀 주세요 라든가 어쩌다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또 좋은 방법이 있었을 것 같아요. 더 말을 거는 거네요. 네, 말을 갖다가 직접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대답을 들을 때가 있어요.